자, 안녕하세요. 저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지금 회사에 가는 길이고요. 네, 아침 일찍인데 지금 시간 약간 예, 7시 정도야 그런지 날씨가 좀 그게 밝진 않습니다. 자, 일단 저 보호망도 코로나가 저번 주에 끝나서 네, 이번 주에 또 사활을 다하고 있고요. 정말 바쁜 나머지 일단 3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 있잖아요. 누에지 보험료도 인상되고 또 일단은 수수비도 많이 안 좋아지고요. 아, 저 헬리콥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. 네, 그래서 수수비 보험도 많이 안 좋아지고요. 각 회사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고 또 그 보장이 많이 축소된다고 하니까 지금 저번 주부터 이번 주 정말 문의가 폭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. 네, 미리미리 연락 주시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3월 달에 보험료나 보장이 안 좋아졌다고 서둘러서 가입을 하는 것보다 만약에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생각이 없으신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설프게 빨리 가입하면 오히려 득이 아니고 독이 될 수 있어요. 독.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미리미리 일단 준비하셔가지고 이왕 만약에 어린이 보험이든 성인 보험이든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야 좋은 거고요. 만약에 생각이 없다가 저 보호망이 무조건 가입해라 이래서 가입하시면 나중에 큰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일단은 3월 달에는 전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또 이게 보험사에서 공지를 받았고요. 그래서 저 보호망도 3월달만큼은 정말 바빠요. 저번 주 코로나 걸리면서도 일단은 자가 격리하면서 집에서 계속 라이브를 찍었거든요. 정말 바쁩니다. 예. 그래서 몸이 진짜 5개 아니 10개라도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꼼꼼히 비교해서 물론 바쁠 때도 꼼꼼히 비교해드리긴 하는데 물론 한가할 때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전화를 주셔야 저 보호망이 꼼꼼히 비교해서 좋은 상품 많이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화요일날 아침인데요. 저 보호망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고요. 저 보험은 언제든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저는 그래요. 보험이란 건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가 중요해요. 대부분 저 보험한테 전화 주신 분들은 관리자가 없어서 아니면 유지를 했는데 나중에 전화하다 보니까 FC가 변경이 되던가 아니면 기존에 그만뒀대요. 그래서 정말 관리도 등하시하고 또 보험금 청구도 할 수가 없고 보험금 청구에도 보상과 직원이 일단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금을 안 준다고 그래서 저 보험망이 많이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험만큼은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저 보험망이 일단은 연락 주시면은 저한테 가입을 했든 가입을 안 했든 간에 보험금을 찾아드릴 거고요. 또한 관리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저 무료 상담이에요. 누구처럼 뭐 야박하게 뭐 유료 상담 내고 그러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뭐 친동생처럼 아니면 편하게 이웃집 오빠처럼 아니 이웃집 뭐 동생처럼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화요일 아침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화수목금 예, 4일 후면은 아무래도 또 주말이 다가오니까 우리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! 자,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. 그리고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보험은 언제나 보호망에게